A버튼을 누르면은 100%의 확률로 1억을 받고 B버튼을 누르면 50%의 확률로 100억을 받아. 난 당연히 100%의 확률로 1억을 받을 거야. 당연히 A버튼이지. 50% 확률이야. 당연히 100억. 성공했으면 100억인데 실패하면 빵원이야. 하지만 2분의 1 확률로 100억에 당첨됐을 때 인생이 한 방에 역전이 되는 거지. 만약에 당첨이 안 됐어. 아, 반대였으면 100억인데 이거를 아쉬워하지. 결론은 뭐야? 너는 빵원이고 우리는 1억 1억 벌었다니까. 어떤 사람이 100% 확률로 1억을 받을 수 있고 50% 확률로 100억을 드립니다. 얘는 단 한 번뿐. 너네 100 받을 때 아 1억 받았어. 아싸 1억이다. 내가 마지막 순서야. 나는 여기 도전할게. 야 그러다 너 돈 못 받아. 100억 투자했는데 100억 당첨됐어. 와 안돼 뭐야. 1억 가운데 돈이 뭐야. 나 이렇게 놀리는 거야. 반대로 나를 반대로. 그만. 신이 내려와서 절대 신이. 너희에게 버튼 두 개를 주겠다. 선택을 해봐라. 저희는 A를 눌러서 1억을 받겠습니다. 너 한칸 거야 숫자 할 거야. 제 친구들은 다 1억 받았죠? 저는 숫자 하겠습니다. 숫자가 나오면 100억이야. 숫자 안 나오고 만약에 하기. 와! 100억으로 돈 싸득이. 내가 하나 또 예를 들어볼게. 비하는 게 아니에요. 비유를 하는 거야. 100% 확률로 마티즈. 모닝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? 마티즈는 안 됩니다. 레이 어때요? 레이로 갑시다. 100% 제가 100% 확률로 50% 확률로 엄청 비싼 거 부가티 스포츠. 하나 둘 셋 레이. 나 50% 50%인데 왜? 이거 도전해볼만 해. 멍청한 것들아. 왜 사람들이 도박을 하지 말라 해. 이게 저 말도 안 되는 여기에 현혹돼가지고 인생 걸고 모험 걸다가 집앞 파토라고 망하는 거야. 안 될 확률도 50인 건데 왜 욕심을 내냐 이거야. 인생 한 번뿐인데 100% 안전하게 살다가 죽을 거야? 도전해서 성공하면 대박. 아니면은 그냥 나대로 살고. 그게 도박하는 사람들의 심리야. 이게 도박입니까? 도박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겁니까? 그럼 도박하지 마세요. 왜 합니까? 인생 망할래요? 도박 금지. 하트랑 조커가 있어. 이쪽으로 하겠습니다. 거치게 하지 마. 넌 망한 거야. 레이라도 받을 거야. 아, 이승훈아. 나 레이라도 받을 거야. 그래서 이 작은 사람이야. 강진이랑 똑같이 갈게요. 하트 나오면 그거야. 어? 진짜로 부가티를 받을 거야. 와! 야, 진짜 100억 돈으로 그 부가티를. 레이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나는 스포츠카. 야! 제트기처럼 날아가. 근데 너는 바람에 미쳐버려. 레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? 레이 무시하는 겁니까? 전 국민 레이 오너분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? 반지 배치수 자기섭에도 레이 타는데. 죄송합니다. 레이 업슛. 나이 34입니다 네? 취업난을 겪고 있어요. 면접 보고 왔습니다. 다 떨어졌어요. 각박한 세상에서 너무 힘들어. 근데 네. 갑자기 절대신이 나타났어. 너에게 제안을 하나 하지. A버튼을 누르면 100% 확률로 중소기업을 들어갈 수 있고 B버튼을 누르면 50% 확률로 대기업을 갈 수 있고 저는 무조건 100% 확률로 중소기업 갈 수 있고 나도 무조건 중소기업. 저 50%입니다 취업난 부리지 마시고요. 그래, 근성이 아니란 건 제가 앞에 증명했죠. 100억 받고 부가티를 받았어요. 저는 거의 200억 자산가예요. 한번 해봐. 전 100% 확률로 중소기업 가겠습니다! 박준일씨! 아싸 백수 탈출이다! 어차피 내 인생 갈 때까지 갔어! 내 친구들은 다 성공해서 결혼했다고! 인생은 한 방이야! 50%! 조커가 나오면 꽝이고 하트가 나오면 성공이다. 여기 하겠어. 인생 성공하는 모습 보고 계시는 겁니다. 와! 대기업! 보자 중소기업 갔었다고! 어디세요! 중소기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보다 잘 나서! 세 번 다 성공했어요. 순간 느낀 게 있다. 김도혁은 눈빨이 좋아. 부가티가 뭐 100억이라 쳐요? 200억 생겼어요? 그 상태로 대교까지 취득해버리네. 난 1억을 받고 레이로 출근을 중소기업으로 가고 1억을 받고 차 꽝 됐으니까 2억으로 중소기업 가는 거지. 다른 건 제시해. 잠시 후 땡땡이 친놈들 일로와! 자 나는 이 학교에서 가장 악명 높은 목사다. 밤이 내 앞에서 땡땡이를 쳐. 죄송합니다. 그래서요? LB가 뭔데요? 걔 가면 되니까요. 시골. 두 가지 보기를 주겠다. A 100%의 확률로 한 대만 맞아. B 50%의 확률로 10대 맞아. 50% 피하면은 빵대? 그치. 50% 갈게요. 저 100% 가죠. 왜 100%가 아니야! 안 걸리면 건들건들한테 가는 거야. 50% 확률로 맞는 게 걸리는 거야. 맞아야 돼. 강도를 보여줄게. 우와! 이 정도 강도야. 100%로 한 대 맞겠습니다! 원래는 우리가 때리는 강도가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최근에 어떤 또라이 같은 놈이 NNC 특훈을 하겠다고 와가지고 때리는 강도가 너무 올라가 버렸다. 다음 훈련 기대. 만약에 안 맞는 거 걸리면 퍼큐 한번 하게 해주세요. 선생님한테요. 오케이. 네. 한 번 더! 이쪽이야! 자, 오케이, 요거. 하나, 둘, 셋! 땡땡이 쳤어요. 근데 어쩌라고요? 이거나 드세요. 안녕히 계세요. 이봐 오지연 학생. 지금 선생님 분장하고 뭐하고 있나 자네? 너 수염 밀라 했는데 안 밀었어? 제가 수염...
병신. 오른쪽. 자, 이겁니다. 우와, 뭐야? 쫄지마! 여기까지만 정리해도 100억에다가 스포츠카에 대기업 취직에 땡땡이 쳐도 안 맞고 완벽한 인간! 잠시 후 제가 하나 제안할게요. A는 100% 확률로 BBQ 치킨 평생 시켜 먹을 수 있어. B는 50% 확률로 BBQ 회장. 오케이! 물론 계속 운이 좋아서 5연속 또 될 수도 있어. 할라 그래. 그럼 너 맨날 BBQ 돈 주고 사 먹어야 돼. 근데 우리는 반대로 100% 확률로 평생 죽을 때까지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어. BBQ 회장까지 가봅시다. 요쪽 한번 가봅시다. 하나, 둘, 셋! 우와! 100% 확률 평생 시켜 먹을 수 있어? 시켜 먹을 수 있어. 우리 시켜 먹을 수 있어. 에 먹어라. 양념 치킨 먹어라. 엥 그냥 운이 좋을 뿐이야. 여러분들 50% 확률은 여러분들이 선택했을 때 달라질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 도전을 한 겁니다. 허나 도전이 성공했어요. 정리하기도 힘들지만 100억을 받았어. 스포츠카? 대기업까지 쓸 때 땡땡이 돌이켜보니 학창시절 땡땡이 쳐도 난 안 맞았어. 지금 대기업 다니다가 한 번 더 도전했는데 비리 회장돼. 야씨!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상견례를 했어. 양가측 부모님 다 만나는 그런 중요한 자리지. 100%의 확률로 오줌 지리기, 50%의 확률로 똥 지리기. 끼하면 아무것도 아니야? 나는 100%의 확률로 오줌 지리기. 저도입니다. 버저리 같은 놈들. 50% 확률로 똥 지리기. 안녕하세요 하면서 오줌 지를 싸는 거야. 앉아있잖아. 앉아있잖아.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있어. 오줌이 지릴 것 같다. 그럼 바로 내 앞에 있는 물을 내가 쏟아버리면 되지. 아 죄송합니다 제가 물을 여기다 쏟아버렸네요. 이거 진짜 이해가 안 가네. 양복을 입고 머리 세팅하고 쫙 있어. 좋은 모습을 보여야겠구만. 문 드르륵 열고 안녕하세요 하자마자 빡 따는 거야. 그때 물을 쏟으면 된다고. 똑같이 네가 안녕하세요. 이거보다 오줌이 야 왜 최악의 상황을 봅니까? 왜 무조건 100% 확률로 오줌을 싸려고. 그래, 나 진짜 이것까지 또 피해간다. 그러면은 몰라 그거는 이제 그때가 생각해보고 말 끝까지 안 해. 또 오줌의 신이 나타난 거야. 저 상글레 자는데 왜 오셨어요? 너는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. 50% 확률로 똥지리겠습니다. 또 한 번 갑시다. 연다! 자 과연 김도욱은 상견례장에서 아무것도 안 할 것인가? 아니면 똥을 지려서 상견례 개 망해서 결혼 파티만 할 것인가? 어머니 아버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. 아씨 똥! 그게 아니고요! 아, 50% 확률로 도전했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. 아 뭐야 이거! 똥냄새는 안 날 것이요. 그렇지. 해결책 있네. 패브릭 프리뷰 됩니다. 야, 혹시 똥이 나올 거를 대비해서 중국집을 가요. 아 이거 치즈도 나온 것 같네요. 병신. 마지막이 이렇게 됐지만 만약에 이게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일단 나는 1억을 받고요.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중소기업을 갑니다. 얼핏 생각하면 학창시절 때 땡땡이 쳐서 선생님 때 한 대 맞았고 라고 생각을 함과 동시에 갑자기 치킨 무리한 선생님. 그 다음에 이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상견례 자리에 갔는데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드르륵 하네. 아유 참 안전하게 사셨네요. 누군가 저한테 1억을 줬어요. 메일을 없네. 메일을 타고 중소기업 출근을 합니다. 나 학창시절에 맞은 적이 없어. 왜냐? 난 선생님이었거든. 아 어떤 놈이 갑자기 나한테 치킨을 주겠대. 무제한으로. 와우. 시간이 흘러서 여자친구가 상견례 자리를 갔어. 어리 아버님 안녕하십니까. 이렇게 같은 인간 동갑 친구지만 인생이 바뀌는 걸 보여드릴게요. 갑자기 대국이 생겼어요. 누가 지겹지. 대기업을 취직했어요.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학창시절에 땡땡이 쳐도 안 맞았던 것 같아. 선생님한테 오히려 뻑큐를 날렸지. 되게 한번 재밌다 다니다가 BBQ 회장 됐어. 난 진짜 부러울 게 없어. 엄지나 다 필요 없어. 사랑하는 여자랑 평생 살 거야. 드르르 핸드 똥 푹 마무리. 이것 또한 커뮤니티에 올려서 투표를 할 거야. 애초에 1억과 100억은 없던 돈이었습니다. 하지만 1억은 100% 확률 돈을 받을 수 있는 거고요. 100억은 만약 실패했어. 상실감, 슬픔, 절망, 허탈함 이게 생길 거 아니야? 안전하게 1억을 받으십시오. 도전! 없던 돈이었기 때문에 50%를 도전하셔서 실패하시면 없으신 대로 사시고 성공하면 인생 대박나는 거예요. 욕심 부리지 마세요. 매우 높은 확률이라고 제가 오늘 증명해냈습니다. 마지막에 똥을 쌌잖아. 영상이에요. 진 사람은 우입에 싸대기 맞기. 100% 확률로 1억 받기에 투표해 주십시오. 부탁드립니다. 50% 확률에 100억 인생 한방에 투표해 주세요. 착실하게 갑시다. 인생 한방하다 한방에 나가 떨어집니다. 인생 한방 가자. 돌잼 돌잼 돌잼.